올해 네. 가장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. 네, 물어보세요. 뭐 대통령 뭐 누가 될지 그거 빼고만 물어보이셔. 그거는 이제 끝났잖아. 저번에 나왔는데. 이건 좀 바꿔도 되나? 아무튼 그거보다 그 명현만 씨랑 누구요? 명현만이 명현만. 아, 그 좀 운동한다는 친구. 명현만 선수랑 붙기로 했는데 도대체 언제 하실 거예요? 그 사람들이 그 질문 좋습니다. 사람들이 참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절대 제가 피하는 거 아니에요. 피하는 거 아니고 워낙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이 명현만 씨를 눌리주려고 해도 갈 시간이 없어요. 아, 그래요?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번씩 이제 명현만 씨의 채널도 보고 또 유튜브 다른 데서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쯤 제가 한번 눌려줘야 되지 않겠나. 언제쯤 하실 거예요? 거기 이제 2020, 지금 1년도잖아요. 네네. 2022년도, 그때 할지, 올해 마지막 날, 12월 31일 날 할지, 제가 조율하고 있습니다. 거기서 맨날 연락 와요. 아, 그래요? 한번 하자. 예. 목 욕까지 빠져가지고, 감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, 좀 하자고 하네요, 저한테. 명현만 선수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? 있죠. 네. 이제 카메라 보시고. 항상 명현만 씨, 제가 항상 응원을 하고, 건강한 모습, 행복한 모습, 항상 승승장구하고 잘 되기를, 이렇게 제가 기도도 드리고 빌어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이 친분이라기보다 한번 봤기 때문에 그거고, 이제 우리들이 매치가 성사가 되면 이제 그때 제가 참교육을 한번 시켜줘야죠. 그게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정말 시합이다 생각하시고, 체액 관리 좀 하시고, 저도 지금 이 몸이 좀 많이 좀 불었어요, 살이. 절대 이거 밤에 치킨 먹고 살 찌운 거 아닙니다. 요즘 제가 이 벌크업 운동을 조금 해요. 그래서 명은만 씨하고 빅매치가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. 지금 대부분 손님들이 한 번씩 와서 물어보거든요. 네. 누가 이긴다, 누가 이긴다. 그게 지금 우리 윤석열, 이재명. 네. 이런 식으로 저하고 좀 빠당빠당 하더라고요. 명은만하고 내하고. 지금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아마 재밌는 게임이 될 겁니다. 저는 그거 라이브로 할 거예요, 라이브로. 아, 그래요? 절대 녹화 안 합니다, 라이브로. 라이브로 해야지 이렇게 명현만 씨 딱, 넘어지는 거 한번 보여드리죠. 명현만 씨, 연락은 제가 하겠습니다. 연락을 하시지 마시고, 내한테. 내가 날짜하고. 다 잡아서 내 연락 줄 테니까, 내가 한번 재밌는 게임 한번 했으면 합니다. 항상 승승장구하고 행복하십시오. 파이팅! 파이팅, 명현만.